계양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26일 보훈가족 귀환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상위 군경회 등 9개의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와 구 유족들을 초청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오찬, 위안 행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형우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